네, 노스트라다무스 기억하십니까? 네?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스트라다무스를 얘기를 하셨어요. 예언자. 예언자. 그렇습니다. 유명했던 예언자죠. 뭐 1차 세계대전도 맞추고 2차 세계대전도 맞추고 그 사람이 예언을 했는지 아니면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맞췄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네, 노스트라다무스. 그때 네.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런 예언이라는 그 어쨌든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네. 학습지 중에 유명한 게 노스트라다무스라는 학습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 과목 나오는 수능 준비하는 학습지 같은 거였는데 네. 그 이전 세대가 이제 빨간펜 아이템풀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제 고등학교 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랑 천하통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케일들이 크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히트를 쳤었던 학습지 시리즈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네. 시험 문제를 예언해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붙으셨나 봐요. 저는 천하통일 봤어요. 저는 노스트라다무스 아닙니다. 그랬어요. 자, 뭐 노스트라다무스 또 뭐 선생님 뭐 거기에 뭐 관련된 뭐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요즘은 그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예언하신 분이 없네요 보니까. 그 예언이란 그런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건데. 그것도 이렇게 유행이 있나 봐요. 옛날에 뭐 누가 예언을 했었고 뭐 이래서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하고 뭐 이런 게 가끔 나왔는데 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건지 유머러스하게 뭐 지내려고 그랬는지 하는데 요즘은 예언 자체가 아주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망할 것 같은데 그 망한다는 걸 얘기를 뭐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아, 그럴 너무 수도 있어요. 너무 팩트를 그러니까. 찌르면 막 자살하고 그럴까 봐. 너무 요새는 너무 세상이 진짜 네.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더 안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좀 우리 버즈비에서 연장자로서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 거하고 집에서 예언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다. 네.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들이닥칠 일이 뭐가 될지 진짜 1도 감이 안 잡힙니다.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어쨌든 뭐 일단 버티다 보면은 또 좋은 날 오지 않겠나 이 마음 하나로 그냥 갈 수밖에 그냥 없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프라핏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으나 프라핏까지는 안 되고 네. 그냥 뭐 뭐랄 포캐스터 정도 예. 그냥 뭐 그 정도로 나도 예. 뭐 어쨌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은 프로퍼시 시리즈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프로퍼시 저희가 뭐 처음에 뭐 노스트라다무스 얘기하고 이랬던 이유가 프로퍼시라는 게 예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 프로핏이 예언자 예언자 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를 했고요. 이 프로퍼시 컬렉션이 나온 이제 목적이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막 또 어쩔 줄 몰라요 플라잉 무기를 어떻게 자세가 아까 그 시작할 때 인트로 때 맞는 옷 입어야 된다고 한 게 자기는 이 플라잉 무기를 이게 예언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불편해요 당장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게 힘든데 앞으로 플라잉 무기를 미래가 무슨 절대 소용입니까? 좋아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어쩔 줄을 몰라 아 자 여기에 이 또 이 프로퍼시 컬렉션에 자기들끼리 또 얘기한 게 They don't just foretell the futur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냥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They are the future. 그들이 미래다. 막 그렇죠. 이러면서 오.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이 뭔가 그 홈페이지 정리나 똑바로 하는 홈페이지, 홈페이지 정리나 똑바로 프로퍼시 컬렉션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프로퍼시 컬렉션이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래놓고 말만 이것은 이것이 미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아주 웃기고 있죠. 자, 지금 재밌는 게 이거 자체가 프로퍼시 컬렉션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컬렉션에 같이 속해 있어요. 지금 오늘 저희가 프로퍼시를 두 개를 할 건데 오늘 하는 이 플라잉 V 프로퍼시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 레스폴 프로퍼시가 있어요. 요게 지금 오늘 하는 모델은 모던 디자이너 컬렉션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프로퍼시에 속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퍼시에 속해 있으면서 모던 레스폴 컬렉션에 속해 있는, 네. 그래서 두 개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라인업들을 되게 다양하게 분리를 시키면서 정리를 했잖아요. Inspired by Gibson이라는 그 시리즈로 해서 그 거기서? 네, 우리가 알만한
깁슨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그 바디들, 오리지널 레스폴, 오리지널 ES, 오리지널 SG, 오리지널 디자이너, 오리지널 베이스, 뭐 모던 레스폴, 모던 SG, 모던 디자이너, 아티스트 앤 리미티드 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프로퍼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레스폴 프로퍼시가 있고요. 프로퍼시 엑스츄라가 있고요. 엑스츄라. 네, 이게 이제 그 저기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형태로 생긴 거 엑스츄라. 그 다음에 프로퍼시 SG, 프로퍼시 플라잉 V 프로퍼시 이렇게 있습니다. 야, 자 이제, 가격 이제 벗네요 드디어. 네. 아니 이거 들어야 되니까 도저히 무대 먹겠어서.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포인트 자체가 깁슨의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바디 쉐입에다가 피시맨의 플루언스 픽업을 장착을 해서. 조금 알면서도 모르던 사운드, 모던하면서도 빈티지함을 동시에 간직한 사운드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면서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겠다 뭐 이런 야심을 갖고 나온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 196,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11cm, 무게는 3.21kg, 두께는 39mm,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탑은 AAA 그레이드의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 아슈메트릭 슬림 테이퍼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버 락킹 로토매틱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그라프텍의 누본 엑셀 블랙 너트입니다.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기는 305mm, 스케일 길이는 628mm입니다. 프렛은 24 점보 프렛이고요. 피시맨 플론스 에피폼 프라퍼시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푸시풀이 돼서 이게 픽업 보이스 셀렉션이 3웨이로 돼요. 이 3웨이가 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는 따뜻한 톤, Patent Applied For, PAF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AF의 빈티지 험버커 사운드가 나고요. 하나는 핫 모던 험버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쉼머링 험프리 싱글 코일,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톤을 내주는 에피폰 프로퍼시 네, 톤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피폰 락톤 튜노매틱 그리고 스타파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게 커스텀 보이싱, 네, 피시맨 플루언스 픽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스펙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너트 너비가 네. 1.7인치 뭐 이런 게 아니고 1.69인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이유가 뭐냐면은 미리수를 정수로 맞추려고 세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트 너비가 43. 어쩌고 미리가 아니고 43mm 똑 떨어졌잖아요. 네. 이걸 똑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치에서 장난을 했어요. 네. 1.69인치. 지팡률 반지름이 원래 12인치면은 이게 뭐냐면 304.8mm거든요. 그래서 약 305mm 지팡률 반지름이 나오는 건데 이걸 305mm 정수를 맞추려고 인치가 12.01인치예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보면은 스케일 길이 깁슨 스탠다드 있잖아요. 24.75인치. 예. 24.75인치가 이거 미리로 전환하면은 628.65mm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628mm로 똑 떨어지게 맞추려고 인치를 24.72인치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 미래 지향적으로 미터법에 맞추겠다. 그런 이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미묘한 차이이기는 한데 실제 치수의 차이가 난다는 게 저는 약간 좀 놀라운 게 늘 깁슨 스탠다라고 부르는 305mm 말고 12인치 지판 공률과 24.75인치 스케일 길이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약간 조정을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예언까지는 아니고 예견은 했네요. 예견. 예. 네. 자 원준 씨가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만 아, 어쨌든 시연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팬더 네. 트위니벌브고요. 네. 여섯 가지 톤 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픽업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앞쪽에 이제 볼륨을 이렇게 푸시풀하면 푸시풀을 하시면은 저기 이제 스플릿이 됩니다. 예. 스플릿이 되면서 앞쪽을 싱글 코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뒤쪽은 이제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두 가지 톤, 원 PAF 톤이랑 예. PAF 험버커 사운드랑 그 다음에 모던 핫 험버커. 성질이 확 바뀌네요. 네. 네. 사운드를 많이 들어봐야 되겠는데. 네. 후다후다 할게요. 네, 후다후다 하십시오. 자, 그냥 톤을 빼면 톤을 빼면. 다른 성질의 소리가 납니다. 자, 앞에 스프릿 하면 싱글
되겠습니다. 뒤에도 빼면 다른 형태의 신이. 예. 중간에 넣으면 네, 쌍엄이고요. 쌍엄. 앞에를 빼면 쌍싱. 뒤를 빼면 다른 형태의 쌍싱. 지금 쌍은 험이고요. 앞에 빼면 다른 형태의 쌍싱. 야, 맞네요. 야, 지금 다른 형태의 쌍싱. 집어넣고 뭘 집어넣죠? 집어넣죠. 자, 이렇게 마샬,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네. 네. 이 소리도 나쁘지 않아요. 그 보이스는 다 좋네요. 이제 험버커에서 싱글로 갈라지는 건 뭐. 에피폰이 제일 잘하고요. 네, 맞아요. 에피폰 특기 분야죠. 네. 지금 골반이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네. 부족한 운동하신다 생각하고 열심히 네. 하세요. 네. 되게 잘 돼 있네요. 아, 소리가 지금 원래 잘해. 오 예. 네. 야, 아,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밴드 네. 레드락. 레드락. 시원시원한 좋습니다. 예,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좋네요. 시원시원합니다. 강렬해요. 자, 이번에 메이킹 사운드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네. 루나스. 어떤 거 해야죠? 여기서 얘를 빼면 뭐야? 확 달라지네요. 네. 싱글로 바꿔보시면 거의 뭐 정말 연하네요. 생각보다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요. 앞에 있어요. 예. 네. 이게 꼭 그래요. 예. 이제 그렇네요. 이게 어택을 좀 찾기가 힘들긴 한데 네. 소리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예. 곡 들으실 건가요? 네, 메탈리카의 블랙핸들. 블랙핸들. 네, 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메탈리카 오셨다. 메탈리카. 이렇게, 네, 네. 네, 오셨는데 오늘 메탈리카의 감성을 한번 네, 흠뻑 네. 네, 느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제목이 블랙 엔드군요. 야. 이런 기타로는 그런 거 해줘야죠. 네, 딱딱 맞추네. 네, 블랙 엔드. 몸에 맞는 옷까지 다 입으셨는데 기타가 유일하게 기타가 안 맞아. 네. 곡도 맞고 옥도 맞고 네. 사운드도 맞는데 네. 기타가 안 맞아. 몸에 안 맞아. 네. 기타 네. 모양이 안 맞는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문제인 거죠. 아 네. 사람의 문제다. 네. 사람의 문제. 아, 그렇죠. 제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플라잉 V를 이렇게까지 불편해하는 것도 약간 그 어떤 몸의 아니, 구조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불편한 건 사실인데 네. 이렇게까지 유독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어요. 네, 이 뭔 소리야 이게.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언까지는 아니고 예견은 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승리의 V로 하겠습니다. 승리의 V. 네, 이거 괜찮고요. 이거 네. 소화하시는 분은 승리하시. 플라잉 V니까요. 소화만 네, 되면 승리가 가능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기존의 뭐 에피폰들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막 사운드가 네, 네. 뭐 달라졌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확실히 그런 그 피시맨 플루언스 픽업의 네, 적응형이라든가 그런 좀 베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독특한 감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에피폰의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의 매력에다가 이 피시맨의 매력이 확 덧대어진 게 좀 많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모던화 되었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피시맨화 되었다 약간 예. 이런 느낌이 저는 조금 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에피폰 X 피시맨 그냥 콜라보레이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X 네, 피시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두둥. 196,000원입니다. 저는 소리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아요. 네. 저 원래 피시맨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아, 그렇죠. 유독 피시맨 사운드가 되게 많이 느껴져서 190,000원이라는 가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해석 뭐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 몇 대 몇 대 몇? 989. 네. 네, 지금 이거는 깐 이유가 있죠. 네. 일단 본인이 연주를 못 하게 했는데 뭐 점수를 주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네. 네. 989 나왔습니다. 109만 원에 예, 네, 저는 109만 네. 원에 불편함을 살 일은 없다. 예. 네. 그렇죠. 저희는 뭐 일단 사운드만 들었을 때는 충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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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리트가 있고요. 사운드가 되게 선방했어요. 저 더 낮을 수 있었는데 더 낮을 수 있었대. 이제 이러고 계세요. 네. 정말 플라잉 V와 지노키도 어울리지 않는 남자. 네. V4 벤데타 같이 보셨어요. 거의 복수에 가까운 그런 느낌.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주 씨가 훨씬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레스폴 프로퍼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연주감 자체 문제가 없으니까 점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긍정적인 예언을 해보면서 네. 네, 다음 시간에도 프로퍼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